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2월 26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특별할 게 없긴 한데요, 내일이 이제 드디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회담 27일 28일 개최되는 날입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시속 60몇 킬로로 기차를 속도로 가니까 중국인들이 좀 짜증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제 서울에서 하노이까지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리나? 자, 이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제 꿈꿔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자, 아마도 내일 어떠한 정도의 결의했다는 내용으로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반도의 운명을 왜 주위에서 좌지우지 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주권을 그냥 남에게 그냥 쉽게 맡겨놓는 거 내지는 자신의 1인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소수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의 국익이나 국민들의 국익을 다 팔아넘긴 역같은 새끼들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고, 그것만 탓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멋진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 그런 마음가짐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전 세계에서 우뚝 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이제 전고점 인근이었던 여기 더 위에 있는 전고점까지 다우존스 상승 시연해서 플러스 0.23% 상승했고요. 나스닥 플러스 0.36, 그리고 반도체 지수 플러스 0.82, 독일 플러스 0.42. 자, 미국 중국과의 관세 전쟁 어느 정도 화해 모드라면 좀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최악은 달리지 않겠다는 그 뉴스 때문입니까? 중국이 5.6% 날랐습니다.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니고요, 거래량 급증하면서 그냥 대번에 뛰어 올랐거든요. 이거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끼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완제품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거친다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좋은 호재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천까지도 이제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호재입니다, 호재.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지금 조금 지지부지네요. 자, 너무 쉽게 패를 까버리면 다 따라와서 그럴까요? 어쨌든 시장상 한번 챙겨볼 텐데요. 자, 환율도 박스권 1100 그리고 1140 여기 사이에 박스권보다 약간 밑에 이제 위치하는 일로 내려가 버리면 훨씬 좋은 거거든요. 너무 많이 내려가면 또 좋지 않겠습니다만, 수출주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에서 그냥 적당히 끝났어요. 0.12 상승. 그래서 외국인이 2029계약으로 매수는 해줬습니다만, 콜옵션 한 8% 상승, 풋옵션 한 8% 하락. 그죠? 뭐 특별할 거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유가 자꾸 너 오PEC 올릴래? 유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한마디 했다고 그냥 3% 빠졌어요. 물론 닥터케인 어저께 좀 들어가서 또 짭짤하게 또 챙기고 나왔습니다만, 그죠? 남이 15승 1패 했다는데 거기에다가 싫어요 누르는 거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돈 벌어서 배 아프다 이겁니까? 당신들이 배 아프든지 말든지 손가락 꼽은 사람입니다. 당신이라고도 하기 싫은데 너희들이 손가락 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돈 천만 벌기 일보 직전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을게. 손가락 너희 손가락 빨아, 그 꼽은 손가락으로, 알겠지?
마음을 안 좋게 쓰면 잘 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급등하고 있고, 아, 미국과 중국이 아, 3월 1일에 기한을 넘기고도 추가 관세 매기는 거 안 하고 연장하겠다.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 만나겠다. 아, 대통령이 아니죠. 주석 만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 발언하고 난 다음에 아, 주가가 대체적으로 아, 좋은 편인데 우리나라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 한들 큰 대세는 반드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정확한 뭐 표현이 될지 몰라도 그죠? 자, 일각에서는 스냅백 조항, 그러니까 관세, 아, 만약에 제대로 협상이 안 됐을 때 관세 철폐 조치 다시 환원하는 거, 그거는 어, 조항에 넣었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어, 일각의 아,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닥터케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그냥 할 이야기 크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팬티도 빨간색, 셔츠도 빨간색입니다. 왜? 그런 거 제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성공적인, 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 채팅방 회원 중에 한 명이, 라이딩이가 양봉티를 많이 입는데요. 그리고, 아, 작년에 12월 말에 조금 힘들었을 때, 파란 거 좀 배제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좀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팬티도 좀 사오고요. 이제 빨간 옷 안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데 빨간 셔츠 오늘도 입었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아, 마음을 맞춰봐요. 자, 그래서 아, 여기 20일 5일 여기 2217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는데, 지금 여기 라인 241도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선으로 딱 보면 이탈된 추세선 저항권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기관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한 2천억, 3천억씩 같이 막 들어와가지고 위에를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숨고르기 하고 있다. 790억 밖에 안 파는데 선물을 얼마를 패대기 친 줄 알아요? 5,800억 패대기 쳤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밑으로 팡팡 보내고 쉽진 않은데 올라오게도 가만 냅두지 않겠다. 올라오면 선물로 매도 때려가지고 모놀록에 틀어막아 놨거든요. 자, 그런 숨고르기 내지는 약간 지치게 만들려는 약간 작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코스피가 약간 주춤할 때 코스닥이 올라왔습니다. 뭘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그죠?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종목이라든지 시장 구별 없이, 구분 없이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때까지의 궤적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사주는 종목은 잘 가요. 그러나 외국인이 던지기 시작한 종목도 잘 못 가요. 자, 오늘 좀 푸릇푸릇하네요. 그죠? 왜 이랬습니까? 자, 전기전자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자동차, 현대차는 플러스, 기아차는 마이너스. 조선주 그만. 그죠? 건설주 약간 약세 출발 예상. 통신주 약간 강세 출발 예상. 나머지 약간 약세, 이렇게 보이네요. 자,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형제 실적 어저께 발표됐었죠. 셀트리온, 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경아, 니 눈에는 이게 양봉으로 보이냐? 니 눈에는 이게 양봉으로 보이냐고. 내가 양봉 라운드 했잖아, 맞았잖아, 그렇게 니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니 눈에는 양봉으로 보이냐고. 끝내주는 양봉으로 보여?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밖에 안 빠져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해? 밑으로 열라이 빠지다 겨우 땡겨 올렸는데 또 밀렸어. 좋을 거 별로 없어.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면 되지. 뭔
들고 가든지. 25,000원 샀다며 39만 원에 잘 팔아먹었니? 잘 팔아먹었냐고. 그럼 내가 박수 치줄게. 잘 팔아먹고 다시 19만 원 들어갔다면, 내가 195,000원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20만 원 들어갔다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렇지 않고 25,000원 사서 39만 원 다 패싸고 여기 왔다고? 찌질이 중에 찌질이라고 이야기해줄게. 정신 같은 게. 국어도 모르는 새끼가 주식 한다고? 남의 하는 이야기 똑똑히 듣고 이야기해. 개 역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국어 공부나 더 열심히 하고 주식해. 인성 공부나 좀더 하고. 응? 자, 현대건설. 전일 기관 내용이 좀 패대기 쳤네요. 참, 그죠? 왜 패대기 쳤을까? 그죠? 뉴스 하나에 그렇게 흔들흔들합니까? 그죠? 상관없어요. 들어갈 겁니다. 자, GS건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네요. 걱정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훨씬 더 용이한 모양입니다. 현대차. 어저께, 기관은 계속 사오고 있어요. 그죠? 외국계 매수세 좀 같이 동참만 된다면 더 좋겠는데. 이제 여기 위로 12만, 뭐, 한 5천원대까지 가면 그 이전에 불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입니다만, 20일 임금까지만 간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죠?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겠다.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겠다. 강하게 가면 안 끊어먹는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왔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대웅제약 들어갔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네요. 신세계 들어갔어요. 기관 매수세 있네요. 외국계 기관 관심 있는 종목이네요. 위로 올라가면 수익 제목 날수 있어요. 노경아, 네가 손가락 빨고 여기 다 토해낼 때 형은 사서 팔아먹고 사서 팔아먹고 사서 팔아먹고 사서 팔아먹고 해가지고 너보다 수익 모자라지 않아. 응? 너보다 수익 모자라지 않는다고. 너처럼 반토막 수익 반토막 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남 이야기에 좌지우지 안 하고 발끈발끈 안 한다. 알겠냐? 한번더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잘났는데 내 방송 왜 듣냐? 듣지 마 제발. 응? 듣지 말라고. 그렇게 똑똑한데 말을 들어. 참 웃기네. 듣기는 꼬박꼬박 듣는가 봐. 너 같은 애들한테 들려주기 싫어. 응?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터득한 노하우야. 공짜로 알려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알려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인실님, 지니님, 솔나무님, 헌주님, 그죠? 병이 이런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지. 노경 너 같은 애한테 들려주기 싫어. 나가 이 새끼야. 자, 대웅제약 신세계. 왜딴 것도 안 까보지? 야, 사자마자 올라가대? 응? 뭐좀 까봐. 응? 깔거 있으면. 6개 중에. 응? 한 4개. 플러스 인근이고, 1개 조금 까지고, 그 이전 실컷 먹었고, 그러면 됐잖아. 됐습니다. 좀 열받아서 그래요. 자, 현대건설, 뭐, 쫄 필요 있습니까? 올라갑니다. 쫄거 없어요. 그냥,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그죠? 쫄아가 던지라고 왔다 갔다 흔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과 볼게요. 위에 올라가 있으면 거품만 볼게요. 너경 새끼야, 봤냐? 이러면서. 대본 올라가네? 치, 안 던진다 그랬어요. 건설주 두 개가 좀 올라가야 우리 병이가 돈을 좀 세는데, 그지?
그래, 부인한테 떳떳하게 딱 얘기하고, 응? 봤냐? 이러면서, 남자의 가는 길, 응? 박수를 쳐달라! 딱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데. 아침부터 괜히 열냈더니 기분 별로네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저도 모르게 욱했어요.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독용. 자, 외국계, 소폭 플러스, 선물을 플러스 양대 메이저가 잡아주고 있고, 그냥 보합. 코스닥, 플러스 0.24. 프로그램 약간, 매도. 장 출발, 그냥 강보합 출발 이렇게 날려드려. 노경아, 형이 2년 동안 무료 봉사한 사람이야. 잡소리 날리지 마. 등신 같은 새끼가, 어? 너 같으면 2년 동안 남을 위해서 몇 시간씩 하루에 투자할 수 있어? 어? 치. 2년 동안이 아니라 하루만 몇 시간 해라 해봐라. 줄이를 틀 거다. 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플러스 1.65, 현대건설 1%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에서만 왜 빠지냐, 짜증나게. 아휴, 하나 가면 하나 빠지고 그게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0.4, 신세계 플러스권, 그죠? 쭉쭉쭉 좀 가자. 응? 그래, 거품 좀올거 아니야. 어? 아휴. 응? 쭉쭉쭉 가야 봤습니까? 할 건데 여섯 개 중에 가는 건 서너 개, 안 가는 거두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포트폴리오 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적당히 다 플러스, 누적으로 플러스 다 내고 나올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현대차 플러스 4%, 그렇죠? 살만한 자리에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보겠어. 라이딩아, 잘 갔다 와라. 형이 여기 지키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가. 야, 그 갔다 오면 위로 올라가 있을 거야. 오히려 못 보는 게 득이 되는 경우 있다. 무슨 말인지 아냐? 못 보는 게 득되는 게 있다니까. 야, 비행기 안에서 못 봤잖아. 부엉 날아가 있고 흔들고 그런 경우 있어. 현대에서 올라간다, 야. 걱정하지 마. GS건설 찔끔 빠진 척해도 또 들어올릴 거야. 걱정할 필요 없고. 신세계 이거 뭐 걱정 1도 안 돼. 삼성전자 수수 3호 간다 그랬어. 대웅제약 보합이네. 현대차 가네. 뭐 됐지 그러면. No problem. 응. 자, 오늘도 새끈하게. 그러면 셔츠. 빨간 셔츠 입은 거 우리 또 채팅방 인원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거 보여주냐? 야, 여러분들 소통하는 게또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머리는 너무 커서 안 보여드릴랍니다. 옷만 보여드릴게. 아, 웃겨. 아, 됐어요. 아, 나중에. 괜히 열내가지고요. 새벽 5시에 우리 설전을 보냈습니다. 댓글로.
국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 자식아. 자식아까지는 안 했습니다. 국어 공부 상대편도 욕은 안 하길래 저도 해주는 만큼 해주거든요. 어쩌저쩌 해놨길래 양봉 모르냐? 야 국어 공부나 더 열심히 해라. 서로 공방 새벽 5시에 좀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절대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넘어가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틀린 걸 가지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닥터케이 팬 3일 전에 추천 샀는데 현대차 4% 간다잖아. 너경아, 응? 녹용 좀 많이 먹고 정신 좀 차려. 응? 현대건설 안 갈 것 같아? 난 갈 것 같은데.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이냐고. 응? 크기만 목 매달고 있을 이유 뭐가 있냐고. 중장기도 적절하게 잘 챙기면서 가시라. 그리고 혹시 손실 보고 있어서 못 팔고 있다면 매도 시그널로 파셔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 말 한 게 뭐가 그래 잘못됐냐. 응? 자, 시장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원 외국인, 그죠? 100억대도 매수 매도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물로 그냥 딱 양쪽으로 딱 틀어 막아 놨습니다. 붙들어 놨어요, 일단. 저는 상방향이라 봅니다. 잠깐 흔들림이 있어도 상방향이에요. 전 세계가 상방향 가는데 우리나라만 뭐 못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북미 간에 단순하게 남북 경협 아니고, 단순하게 남북 경협 아니더라도, 그죠? 외국계 자금들이 북한하고, 그죠?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건설 또 풀었습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GS건설.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인데 뭐 크게 걱정 안 하겠습니다. 현대차. 와우, 오래간만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땡큐 브로. 자, 이제 플러스 일부 직전입니다. 아까 들었죠? 3일 전에 사라 해서 샀던 사람 부럽습니다. 다 그런 전략대로 위에서 분할 매수 한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전자도 약간 플러스 외국계. 대웅제약, 약간 마이너스 상관없고, 신세계 약간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IT 전기전자 쪽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려는 모습들. 자,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조금 눌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강세 유지되고 있으니까 현대차 간다 그랬어. 분명히 현대차, 그죠? 이거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현대건설 하나 가니까 GS가 또 빠지고 있네. 참, 그죠? 걱정 안 합니다. 별로. 석유화 조금 약세입니다. 그죠? 기름값 약간 주춤하니까. 나머지 그만.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양호하네요. 자, 20만원권 지지하는지 여부 잘 좀 살펴보셔라. 20만원권은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네요. 그죠? 그죠? 20만원 딱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20만원에서 별로 이번에 매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20만원권 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죠?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22만원 넘어가고 다시 눌려줄 때, 그때쯤이면 모를까. 그동안은 저는 별로 생각 없어요. 외국계 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 노경아, 수급과 실적을 봐야 된다면서. 수급, 외국계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실적,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이라는데, 등신아,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 어? 하락 추세잖아. 넌 추세 따위 모르니? 응? 양봉 하나 뜨는 거 그것만 아니? 아이고,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대? 응? 참,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하지 마. 응?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와도 여기 72,000원권
강한 저항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여기를 안 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올라타고 잘 갔어야 됐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안 깨고 60일 사이에 박스권이란 생각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적중됐고요. 20일 안 깨야 된댔습니다. 깼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 21만 원대 강력한 저항 예상됩니다. 저는 크게 접근하라 말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바이오주 또 조금 힘을 내고 있어요. 그죠? HLB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최고 잘 가네. 그죠? 야, HLB 잘 가네. 참. 이런 것도 좀 얘기해야지. 형이 그래. HLB는 잘 간다 해가지고 잘 가더라. 셀트리온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평정심은 좀 잃었네. 그렇게도 얘기해야지. 응? 참. 근데 GS건설 또 왜 이래 빠지냐? 야, 참. 20년 된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 그것 때문인가? 뭐 나머지 잘 가면 됐죠. 됐습니다. 아유, 하나 반등하니까 하나 비실비실 그리고 참 짜증나네요. 그죠? 라이딩아 전부 빨간 거야. 자, 대용이도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다 가는데 지원차 안 갈 이유 없습니다. 현대차 양호하고요. 현대건설 반등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잘 가네. 그죠? 범죄님. 그죠? 자,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쌍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한번 기대해 봅시다. 계속 쭉 가자. 질질대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어? 가자. 저 높은 곳으로 좀 가자. 응? 닥터K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닥터K를 믿어준 여러분들은 현금을 얻고 현금을 얻고 하니까 좀 약합니까? 그죠? Get the money. Get the money야, 맞냐? 어쨌든. 그죠? 믿을 사람 믿어가지고. 그죠? Get the money. 그죠? To the top. With Dr. K야. 너무 구립니까? 아유, 참. 좋아요 좀 눌렀습니까?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녹화방송 싫어요 막 3개 달려있고 한데 좋아요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무료 방송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고맙다 생각하면 상대편들한테 반대편들한테 공격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GS건설 좀 빠진다. 참. 아 아니 인실님 그거 본인이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직장?
잘될겁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노력을 배신을 안 하거든. 주위에서 부침은 있어도, 그러니까 부침이 있어서 그동안 주위에서 뭐라 할 수는 있어도 그거 이겨내면 돼요. 그거 할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제가요. 제가 그 인사동에서 라이딩이하고 같이 목걸이하고 브로치 세트 샀거든요. 진주. 그죠? 진짜 말고. 아니, 지나가다 너무 이뻐가지고 세 세트 샀습니다. 우리 집사람 거, 우리 장모님 거, 우리 엄마 거.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주말에. 빙긋이 슬쩍 웃으면서 나중에 집에서 나갈 때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거보다 좋은 거 천지겠죠. 근데, 와, 돈 벌었다고 사왔나? 딱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근데 그랬습니다. 엄마, 이야기 하다가 나 방송에서 또 울었다? 맨날 우냐?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약간 그러는데요. 그죠? 엄마가 기분이 어떨까? 그죠? 다 망해가지고, 죽내 사내 하던 놈이 이겨내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고맙다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되고, 그죠?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아, GS건 설마 가면 양호인데. 아, 참. 아, 참, GS건 좀 많이 빠진다, 이거. 유상증자 참여했다고 저렇게 빠지냐? 안 던집니다. 안 던질 거예요. 안 던집니다. 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던집니다. 신세계 갑니다. 사자마자 가요. 땅 밑에 걸어놨는데, 바로 최저점. 그죠? 현대건설. 지금 새롭게 들어온 우리 회원분 하나는, 한 분은 닥터K 하고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본인 자금에 곱하기 2더 해가 왔어요. 지금 5천인데 1억 7천 만들어 왔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사자마자 플러스 나겠네. 그죠? 자, 신세계 플러스 났고, 대웅제약 플러스고, 그 다음에 현대차 플러스고, 현대건설 플러스고, GS건설 없어요. 또 그분은 삼성전자 없어요. 파란 건 없고 붉은 거다 갖고 있어 현재. 진짜. 20년 된 자회사 첫 유증 참여 배경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유상증자 소식 몰랐을까요?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몰랐을까요? 쭉 비중 늘어나고 있죠? 몰랐을까요? 그것이 악영향이다 싶으면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다 바보일까요? 그냥 넘어갈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넘어간다고요. 여기 있는 외국인들, 사들어온 외국인들은 바보입니까? 그죠? 그냥 패스합니다. 쫄지 마세요. 쫄거 없어요. 자,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아,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 0.25 상승. 자, 강하게도 가지 않고, 약하게도 빠지지 않고. 자,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아요. 왜? 내일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던지기도 못하고, 강하게 사기도 못하고. GS 홀딩. 레이첼아, 그렇게 날려줘, 장이한테.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자회사,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흔들린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봐라.
그 외국인들이 몰랐겠느냐? 일단 홀딩한다. 그렇게 좀 전해줘. 자, 현대차 날라갑니다. 자, 범죄님 계시면 1번. 범죄님, 아이고, 0으로 날라갔네. 범죄님, 현대차, 아니, 현대건설 5% 추가. 범죄님, 현대건설 5% 추가.
아이, 뭐야. 부추갑니다. 현대차 잘 가죠? 2% 갑니다. 그죠? 어제 추가하라 그랬어, 기정님한테. 자, 셀트리온 강성 주주들이 방송에 많이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싫어요. 뭐 다섯 개 꼽혔네. 상관없어요. 자, 기관 외국인, 코스피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로 방어하고 있어요. 별로 문제 없습니다. 프로그램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빨리 돌아서고 있어요. 코스피. 자, 오늘은 IT 조금 붙들어 놓고 있고요. 자동차 띄우고 있습니다. 띄운다 그랬어, 분명히. 틀렸습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 가지고 그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 사서 여기 쳐져도 여기서 분할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빠져나올 넣을 수 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풀었을 겁니다. 웬만하면 추가했던 사람에 한해서. 자, 바이오 제약 괜찮으니까 대용 제약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자,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개통 신세계 편입했어요. 갑니다. 그럼 됐고요. 5G 엔터 약세고요. 자, 여행 관련 그죠? 남북 경협 대번 올라가네요. 어저께 뭐라 했습니까? 어저께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노라 그랬어요. 노. 흔들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쫄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접근합니다. 어저께 매수했던 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왜? 올라가는 거 불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수소차, 2차전지, 엔터, 5G, 그 다음에 화장품, 다 비실비실하는데 남북경협, 일단 플러스. 그죠? 내일 만약에 좋은 소식 딱 나왔다. 그죠? 좋은 거죠, 뭐. 그죠? 우린 딱 선취매가 들어갑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다 패스합니다. 5% 추가 딱 해냈는데 추가하자마자 올라갑니다. 400은 올라갔어. 그죠? 400은 뭐 얼마 안 됩니다만
4 이러고 난 다음에 밑으로 푹푹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요. 그죠? 타이밍을 안다고요. 그죠? 현대 GS건설 나중에 적당하게 하고 만약에 밑에 박박 끼고 있으면 그거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겁니다. 걱정 없어요. 이게 여기를 그렇게 세게 못 밀 겁니다. 43,000원. 왜? 외국인도 샀거든요. 어디서 샀다? 쭉 사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깬다고요? 안 깰 가능성 좀 높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빠르게 체크합니다. 자, 현대건설 그렇게 쥐 흔들더니 그죠? 외국계 들어옵니다. 저는 페이크라 그랬습니다. 흔들기라 그랬어요. 여기 다 흔들기라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흔들기라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타면 많이 가요. 10% 먹는 거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 7만원 가면 10% 아닙니까? 그죠? 10%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한번 먹었다? No. 한번 사서 한번 먹고 또 사서 2번 먹고 또 사서 3번 먹고 4번 먹고 먹고 또 먹고입니다. GS건설 올라타면 별 문제 없어요. 현대차 그죠? 현대차 별 문제 없습니다. 못 갔기 때문에 비교적 못 갔기 때문에 여기 129,000원 139,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못 갔기 때문에 해필 외국인 들어오네. 해필 왜 시총 상위 중에 살만하거든 이게. 그죠? 삼성전자 많이 그죠? 상승했기 때문에 적당하니 눌림목 주고 아니면 적당하니 여기서 움직일 거 예상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죠? 적당히 사 들어가는 겁니다. 눌려줘도 살 거예요. 여기 46,000원 와도 또 살 겁니다. 중장기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승 추세에 확실하게 돌아서면 삼성전자 안 사고 안 되거든요. 사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3분할 할 사람만 어저께 사라 그랬어요. 그 전에 샀던 사람 말고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44,0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고 그렇게 할 사람은 어저께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들어갔어요. 하루 전에. 대웅제약 별 걱정 안 됩니다. 신세계 가다 좀 밀리네요. 상관없어요. 가다가 눌려주고 하면서 올라가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데 조금 주가는 아직까지 지지부지네요. 자, 해외 선물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1 하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7 정도는 별 무리 없습니다. 봄지님 배팅해볼까요? 돈 있죠? GS건설 5%만 사 봄지님. 이거 아다리 되면 그냥 바닥권에서 또 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왔어 지금. 그죠? 제법 싫었어요. 억단이 넘게 싫었어. 닥터케일 믿었겠죠? 그죠? VIP 3개월 결제했습니다. 그냥 방송만 듣고 그죠? 한번 믿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현대건설 추가한 이유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죠? 범죄님 저하고 아다리 딱 제대로 맞았어. 여기 사라 그랬어, 분명히. 돈 버는지 잃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수익 인증해 줄 테니까.
자, 이제 저기 기정님이 위에서 한 방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랬지만 분할 매수 의견을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어저께 분할하라 해가지고 4천 산걸 2천 더 질렀어요. 오늘 2% 가까이 가잖아요. 평균 단가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저번 좀 위에서 잡았어요. 한 방에. 그리고 분할 안 했었습니다. 어저께 분할 다시 들어갔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13개, 싫어요 5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GS건설 2.4 갑니다. 아, GS건설이 아니라 현대건설 갑니다. GS건설 4 이러고 난 다음에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반등세. 그죠? 신세계 플러스권 유지. 여기서 샀거든. 그죠? 여기서 딱 되나 그랬어. 빡 찍고 터치다운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이야, 그죠? 근데 싫래? 그래, 근데 싫다고? 싫으면 할수 없지. 그죠? 여기 되나 그랬어요. 28만 7천원. 딱 찍고 바로 올라갑니다. 저분 좋을 거예요, 아마. 야, 산거 전부 다 올라가거든, 지금. 응? 대웅제약이 약간 보합 정도고. 신세계 많이 실었어. 그죠? 현대건설 추가한 거또 올라가. 그죠? 현대건설 추가한 것 때문에 어저께 현대건설 좀 빠졌었지. 그죠?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만에 다 됐을 겁니다, 거의. 그죠? 현대차는 플러스고. GS건설 4 이랬는데 샀으면 현재 플러스고 그죠? 문제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유지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유지. 장 초반에 조용한 게 수상해. 조금 마음 흔들리게 해놓고 들어올린다? 가능성 없지 않아요.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중단에 우측 중단에 채팅 꼽표 하시고요. 좋아요 왼쪽에 있습니다.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오면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이거 지금 무료에도 다 날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료 제가 하고 있는데 그죠? 별로 나쁘지 않아요. 왜안 나쁘냐? 아니, 중국이 이리 날라가는데 우리나라도 좋을 거 아닙니까?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환율도 더 안정적으로 밑으로 빠졌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자, 현대차가 21인근에 약간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 21이 목표치긴 한데 124,000원 그죠? 일단 패스합니다. 플러스가 별로 없잖아요. 이때까지 기다리는데 지금 청산 안합니다. 더 올라오면 13만원권까지 끌고 갑니다. 일단 매수세 어느정도 들어온다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별 걱정 없습니다. 여기 밑에 안 처지겠다는 강력한 의지 확인했습니다. 들고 가면 돼요. 자, GS건설도 온봉 이렇게 때려박, 아이, 현대건설도 온봉 이렇게 때려박았으면 밑으로 빠져야 돼요. 웹사이트 들어올리네? 이거 페이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일. 페이크라고 생각한다고요. 실컷 호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박살 낸다고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GS건설 바닥에서 샀어요. 다시 돈이 있었다면 뭐 사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는 돈이 없어요. 새로 들어온 분한테는 사라 그랬습니다. 일단 성공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문제없어요. 대웅제약 외국계 약간 매도인데 상관없습니다. 신세계 약간 매도인데 상관없고 추세 좋게 갑니다. 그럼 됐죠 뭐. 그죠? 올라탔어요. 다 올라탔어요. 상관없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추가 하락은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5일선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벌써 일봉에. 그죠? 위에 20일, 60일 다 있습니다. 저항권 있으니까 강한 상승세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강한 반등세까지는 좋으나 마찬가지로 5일선 저항부터 지금 20일, 60일 저항대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야가 잘 안 들어오니까 오빠가 힘이 없잖아. GS 추가 매수할까? 돈 조금 있다. 아. 인실님 대웅제약 있습니까? GS건설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게 은봉이거든요. 지금 추가 인실님 지금 추가 GS 지금 추가 없다. 그러면 그냥 포트폴리오 압축적으로 갑시다. GS건설 추가하세요. 여러 개 뭐 퍼트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신경분산되면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현대건설 더 때리라고 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늦었어요. 여기서 때리면 때리는 건데 좀 다르죠? 빠진 거는 빠진 거보다는 잘 가는 거 올라타는 거에 때린다고요. 더 잘 가잖아. 그죠? 그게 주가입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하죠? 많이 빠진 거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먼저 추가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게 잘 가는 놈이 탄력 받을 때 더 잘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잘 가는 놈한테 실어줘야 돼요. 조금 머뭇거리잖아. 이거 GS건설 살까요? 이러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좀 머뭇거린 겁니다. 초기 매수 물량하고는 또 조금 느낌이 다른 거거든. 일찍 말했으면 현대건설 더 싫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죠?
신영이 반가 반가. 참 하도 안 보여가지고 무슨 일 있나 걱정했어. 여행 재밌게 잘 갔다 왔어? 형은 그냥 나한테 그냥 회비 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아, 정을 주고 그냥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하면 걱정해 속으로. 신세계도 안 나빠요. 참 공부 열심히 하는 또 세상만사님 또 들어오셨네. 화이팅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옛날에 맨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 날때 한번 봬요. 그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습니다. 본인의 직업상 주말에 시간 잘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3월 15일, 16일 금요일, 토요일 또 1박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콘도 해운대 바닷가 보이는 하나콘도에서 본봉 매매 집중 강의 할 거예요. 두명 신청해 놨습니다. 자, 방두개 잡아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십시오. 자,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자, 기관에 우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죠? 일단 쌍끌이 들어온다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자기들도 뭐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5% 이상 날아가고 내일 만약에 남북 경협 발표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아주 좋은 쪽으로 나게 된다면. 비중 줄여놓는다면 손가락 빨아야 될거 아닙니까? 호재가 만약에 뜬다면. 그렇기 때문에 패대기는 안칠 거예요, 아마. 밑으로 박살은 안낼 거라고요. 뭐가 그렇게 나쁜 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죠? 패대기를 칠 만한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적당하니 시총 상위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쫄 것도 없고요. 적당히 들고 갑니다. 아시겠죠? 전부 홀딩 의견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안티를 스스로 만들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격상 그런데 그런 거를 공격받고 하면 제가 가만 못 있어요. 뭐 주위에 셀트리온 강성 주주들 다 몰고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깊게 생각해 보면 말의 문구를 구글을 띄엄띄엄 자기 편한데 편한 부분만 편집해가 듣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들어봐라고. 그러면 셀트리온 가진 사람들 바보다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손실 나는 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적절하게 손절해야 될 상황에 손절하고 다시 편입해야 될때 편입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건지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다 들릴 거다 생각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 의견 드렸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5% 이상 급등했는데 추가 상승한다면 그 호재 반드시 우리한테 다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생각하니까 크게 우려할 바 없다. 포트폴리오 GS건설 정도 빼고는 양호하게 다 가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차 다 양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대형제약 약간 밀려도 마이너스 폭 별로 없습니다. 0.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그죠? 이것도 여기 인근에 샀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습니다. 신세계 플러스고 다 거의 플러스 돌아서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일하시면서 한 번씩 쳐다보시면 되겠다. 시장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방송 시간 8시 40분에 닥터K 아침 방송하고 있고요. 자, 방송 시간들 확인해 보시고요.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퀄리티 있는 리딩 받고 싶으시면 유료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 방송인데 들을 만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 주십시오. 좋아요 반드시 좀 해주시고. 광고 요새 3천원도 못 벌어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 전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